알았어. 촬영 접어요, 안 해. 갈게. 안녕. 실내에서 너무 진한 선글라스 좀 약간 오버할 수 있어가지고 적당히 약간 살짝 노란색 들어간 선글라스랑 그다음에 지금 봄이니까 약간 봄스러운 약간 그 편안한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팬들 지금 엄청 나와 있네 지금. 뭐 짰어 뭐야 또. 아니 저번 방송 보니까 내 옷 갖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형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셨네요. 오늘. 이게 지금 다들 이 정도면은. 승기는 아마 그 오바의 오바 끝이라고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역시 형, 가죽. 안녕하세요. 울블랙으로 가죽. 누가 봐도 나 연예인이야, 바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걸음걸이, 연예인 걸음걸이 걷는 거 봐. 아니, 지금 여기 왔을 때. 반이야, 반이야. 야, 아니야, 형 반이야. 여동 색깔은 괜찮아. 야, 승기 또 오늘 비싼 거 입었네 또. 아니, 그러니까 벨트부터 지금 형. 아니, 그냥. 너 지금 이거 따다닥 박힌 거랑 벨트랑. 한 듯 안 한 듯, 형.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뭔지 알지? 한 듯. 한 듯 안 한 듯. 한 듯이야. 자, 승기 거. 승기 거 볼게요. 뭔가 가득 차 있는 거 같은데? 이승기. 야, 올 거의 수에다가 지금 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우고 다 수야. 오. 야. 다섯 개. 오. 와. 그리고 사고의 깊이가 아쉬우나. 벌써 비슷한데? 얕게. 벌써 비슷한데? 얕게. 얕게. 사고의 깊이가 아쉬우나. 운동 기능면에 열이 높고 우수한. 저 운동 신경 좋았고. 우수한. 사고의 깊이가 아쉬웠나 저때? 야, 승기가 약간 이게 어렸을 때 있는 거야. 집단 놀이에 통솔력이 있어. 이러지. 모르지 내가? 이게 희한하네. 제 생각에 승기 형이라면은 저렇게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그리고 특별활동 상황에서는 이런 거 적어주네. 1학기 반장으로 활동한. 1학기 반장으로. 내가 읽을게 내가. 1학기 반장으로 활동한 특별활동 상황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읽는 거 읽어줘, 읽어줘. 이 형 좋을 것 같은 거 안 읽어. 이 형 자기가 한번 걸려. 너무 좋아 보이려나 말이야. 한번 걸려. 오케이. 감탄하고 있었어, 100m. 뭐였어? 긍정적인 봉사의 솔선수범함. 항상 명랑쾌활하고 그 구간에도 협조적이어서 인기가 있음. 남아답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상현 선생님 잘 써줬네. 매사에 자신감이 있으나 싹퉁이 없음. 없잖아. 공감. 아이씨, 동전으로 지우면 나와. 동전으로 지우면. 싹퉁이 없어.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재밌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시작. 시작. 눈 떠주시고요. 좌측 봐주세요. 이거 빨리 해야 돼. 우측. 수상 차고 열린다. 우측. 수상 차고 열린다. 빨리 해! 야, 우리가 금붕어야! 나오면 질 텐데 또 참았다가 이걸로 심해 갈까 봐.
처음 들어봤는데. 휴지 휴지 막 그저 불고 하네. 휴지 안 보여? 어, 저 괜찮아. 잠깐 봤던 그 아이. 아, 근데 아, 자칫 잘못하면은 동대문으로 지 안 한다고 집 끝났다고. 어, 형 코 풀고 얼굴 닦으시네 그래. 코 풀고 얼굴 닦으시네 그래. 깜짝 놀랐네. 보통 반대잖아 얼굴 닦고 코 풀고. 수분이 많잖아. 아, 저 좋은 지적인데. 자, 오케이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합니다. 아, 자 준비. 시작. 좌, 우, 위, 아래, 나오세요. 펴야지 나오지. 뭐지? 세게 되겠네. 저 세영이 형 볼게. 세게 되겠. 이거 근데 나와서 눈 뜨고 이게 진짜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어. 야, 지금 눈물 나고 눈물이야. 눈물 나는 거 봐. 야, 정말 눈물 나. 야, 진짜 독하다, 둘 다. 독하다. 야, 이거 물 아니고 눈이야, 눈물이야, 이거 지금. 오, 잘했어.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앉으며 사부님 일어서면 사랑합니다. 2018년을 기념 18번 실시 사부. 갑자기? 야, 뭐지? 아니 우리가 아직 사부님 얼굴도 안 봤는데 이런 거를 왜 시키시는 거야? 그러면 한 척 할까? 지금 누가 한 척 한다 그랬어? 나. 형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왜? 형 뒷사부일체 18번 실시. 뒷사부일체. 어디서 미션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디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건 아니겠지? 해보자. 가자. 원래 이거 왼쪽은 요거 해야 되는데. 아, 양 사이드 머리 올려야 돼. 형, 양 사이드 머리 위에 올려야 된다니까. 그래, 올려. 올리자. 왜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 완벽해. 자, 하겠습니다. 시작. 사부님! 아니지, 올라올 때잖아. 아니, 앉으면 사부님. 앉으면 사부님, 일어서면 사랑합니다. 이호관 일동자? 이호관 일동자? 알았어. 촬영 접어, 안 해. 너 촬영 보정인데 저기 땅 파고 자. 저기 땅 파고 자. 아,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딸. 3개월만 줘봐. 3개월. 2월까지만 하기, 2월. 가자. 롯데월드 갑니다. 신발 벗고. 아, 짜증나. 형 너무 본심이 나온 거 아니야? 나 지금 짜증나, 지금. 다리 힘이 지금, 다리 알베겼어.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야, 아니 근데 이게 야 이거 지금 산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운동 또 하는 거는 이게 과하면은 또 안 좋은데. 자 이거 일단은 아, 미치겠다. 이걸 아 이게 그냥 면치로. 이거 일단은 저 왜 이렇게 까매요? 어 어디 갔다 오신 거 있어? 모두 아니요, 나 이거 그때 엄청 까먹었어. 아, 또 시작했네. 아, 이거 빨리 입어! 입을 거야. 입어야 빨리. 아, 충분히 입을 수 있어. 입잖아, 입고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도 둘 다. 입고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아야, 힘들어. 하지 않죠? 어디 입고. 아, 일부러 입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웨이팅은 아닐 것 같아요. 기능성이니까 되게 힘들 거예요. 네.
이게 철수와의 싸움 시간인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오케이. 가시죠. 모시겠습니다. 저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아. 남자는 하체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레그프레스 이대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하체가 있어야 밸런스가 잡히고 이게 타격도 이렇게 중심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조술도 하체에 밸런스하고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겨울에 제일 많이 쉴 때는 600까지 쉬어. 아, 600은 난 상상도 안 가는데 이거. 와, 600. 이거는 200kg 정도밖에 안 하니까. 200kg 한번 해보실래?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성재는 아예 하지도 못할 걸. 아, 일단은 좀 그래. 이거 제일 여기서 잘할 텐데. 아, 이거 제일 건강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아까 보니까. 제일 가벼운 거니까. 해봐. 나는 하지 형, 나는 해. 어, 숨이 날 것 같아. 난 하지. 아, 이제 이번에 예비군 갔다 왔잖아요, 형님. 예비군 갔다 왔잖아요, 형님. 여기 이제 아니 여기 정신교육에 교 강사가 오는데 대부분 탈북했던 그 정찰총국이나 막 이런 군인 사람들이 많이 와, 보위부했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무서운 말 했어. 나는 이승기 동무 납치하려고 내려왔다가 여기 정착한 거라고. 진짜 장난 같지? 내가 진짜 농담이시죠? 내가 그런 거 갖고 왜 농담하니? 아예 말도 안 돼. 진짜로 그분은 진짜 어쨌든 그런 지령을 받고 내려왔대. 근데 이제 지령 실패하고. 아니 이걸 보니까 여기가 너무 이 개인의 평양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 내려왔을 때 지령이 날 납치하라는 거였대. 지령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한국의 그 남조선에 있는 이승기 가수를 그 납치를 해와라라고 거기서 지령을 내린 거잖아. 근데 그 지령 내렸을 때는 여러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걸쳐서 이승기 사람 떨어진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프롬프트 띄우 해가지고 뭐 너 사진 해가지고 그렇겠지. 얘가 어디서 활동하고 뭐 이런 거에서 너를 납치하라 그런 거잖아. 당연하지. 최근 특수방법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럴 일은 없어. 개인 경험을 한 거야. 그니까 뭐냐면은 요즘 너 이번에 처음 갔잖아. 거기 이제 분위기 맞춰가지고 이제 재밌는 얘기도 좀 이제 하려고 해서. 그분 하나도 재밌는 얘기 안 했어, 진짜. 이거가 재밌는 얘기야, 이거가. 이거가 그 사람. 날 납치하려고 그랬던 게. 사람들이 많이 웃었지. 너가 그 질문을. 아. 야, 저 이승기 쟤 저거 진짜 믿는 거야? 쟤 뭐야? 그럴 수도 있네. 저 진지충 뭐야? 막 이래가. 진짜, 이거 농담하는 줄 알아. 뭘 올려봐봐. 이승기가 이러는데 같이 예비군 했던 분들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인 달라고. 에이. 그래서 내가 에이 그래서 너처럼 똑같이 그랬어. 에이 설마 내가 뭐라고 왜 날로 해 나랬지.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니. 어? 그런데 들어갈 때 내가 물어봤어. 근데 진짜로 저를 납치하라고 지령을 받은 거냐고. 받았대. 다음날도 물어봤다니까. 승기 잠깐만. 잠깐만. 와 미치겠네. 잠깐만. 와 내가 그분 명함 받아놨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진짜라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야. 야 내는 거 봐.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는 거야. 몰라. 아, 너가 뭔데. 내가 이러다가 납치 한번 당해봐야지 이거 다.